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적절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 역방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차량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1차선에 이제 주차장이 안 된다고 검토 결과 나왔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저희가 꼭 거기 2차선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두 개 차선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 차선의 주차장 검토를 해서 작년 9월에 경찰서에다가 네. 교통안전 심의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달에 또 제출했는데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개설된 부분을 한쪽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개설되면은 그 차선을 이제 막을 수는 없나요? 네네 거기가 지금 막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두 개 차선으로 왕복 차선으로 하게 되면 일방 통행이 아닌 차선으로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예예 그렇죠. 예. 교통성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원 내에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좀 그 공원도 좀 솔직히 아쉬워요. 공원은 도심에 필요한 공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가평은 주위를 다 둘러보아도 다 산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 그 공원에 있는 게 다 푸르른 거예요. 잔디밭에 뭐 조형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도심 자연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화공원이 필요해요. 거기서 좀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 쉴 공간, 힐링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가평은 다 산책로고요. 지금 뭐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바로 뚝방만 나가도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 워킹할 수 있는 조성이 잘 돼 있고요. 근데 그 공원을 좀 특색 있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공원 자체가 좀 관광객도 와서 찾아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가 그냥 통행로가 아니라 공원에 와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문화공원 자체는 이제 주위에 이제 문화공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문화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이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시설률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 그 녹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위가 이제 문화공원으로 활성화가 되면 사실 문화공원을 바꿔서 문화공원 같은 경우 시설률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변경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문화공원으로서는 음악역 1939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금 변경하는 지금 변경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변경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음악역이 지금 문화공원의 일환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역 1939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원 역할을 많이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악역 안에 공원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공연을 하지 않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철길공원이죠, 거기가. 네네. 예, 그 철길공원에 좀 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체험거리. 예를 네. 들면 춘천에 같은 경우에 그 그냥 일반 놀이터 같은 데도 있고요. 공원에도 네. 있습니다. 네네. 사람이 그 위에 레일이 달려서 자전거로 이렇게 밟고 가면 그 한 바퀴 돌고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하자는 것보다는 그런 좀 체험하고 좀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통행로일 뿐이지 그 공원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음주를 위해서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집이 바로 옆입니다. 자주 보이거든요. 네.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레일바이크와 음악역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를 보면서 잠깐이나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음악역이나 이런 행사에 이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아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면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계성이 없어요. 지금 음악역에서 철길공원을 지나서 레일바이크 그리고 작고을 시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뭔가가 있으면 오면서 보고 그리고 아니면 체험을 하든 그러면 멀게 느껴지는 거를 딱 줄일 거 아닙니까? 지나오면서도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철길공원이 좀 변화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리 계획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 계획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네. 예,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 오늘 드린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 도시과에서 우리 옥외 광고 관리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저 간판은 우리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원을 통해서 예산 투입이 된 간판이 되겠습니다. 네, 통합 안내판으로 지금 저희가 70% 지원을 하고 마을에서 그렇죠? 30% 지원을 있습니다. 해서 예, 예. 개인 자부담이 있어서 진행이 된 건데요. 네네. 이게 평면에는 거의 마을별로 곳곳에 저런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지금 거리가 있어서 과장님 잘 식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보이지 않고요. 네네. 문제는 폐업이 된 업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저게 통합안내 간판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네. 지역 협체를 구성하고 예. 관리자를 정해서 예. 관리자가 정하는 저기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기 설치를 해준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협체 구성해 놓고도 이제 바뀌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저런 거 사실 뭐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이제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로고나 이런 부분에 올해 저희가 다 보수를 했고요. 예. 일부 부분에 대한 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가평군 로고가 서태원 네.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 로고 바꿀 때 분명히 저 상황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못해서 지금 로고 바꾸는 거에 지금 한정을 했고요. 예.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업무 보고 때나 이러저러한 네. 상황에 뭐 저희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고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앞두고 네. 많은 분들이 가평을 찾을 건데 네. 네. 예,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은 저런 것을 찾아서 네. 네. 좀 산뜻하게 다시 수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저 로고를 바꿨는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예산 세우셔서 네네. 경기도 체육대회 이전에 네.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육계읍면에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통합 간판이 많습니다. 대단히 인정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협회랑도 지금 업무적인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최대한 좀 협업해서 이 통합 간판이라든지 공공 간판 이런 부분을 좀 유지보수 할 수 있게끔 일단 해주시게 되면은 그 우리 육계읍면에 골고루 옥외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유지보수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최대한 좀 활용하셔서 네. 지금 우리 강민수 부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예,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원 관리 현황 네네. 및 정비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3페이지를 보시면 2, 3번이 있습니다. 현리 아침마루 공원 바닥 개선 공사하고 스크린 철거 공사가 있는데 이 스크린을 철거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마을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스크린 자체가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도 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 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마루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이제 앰프는 별도로 설치 관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네, 그거는 관리 부서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르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아니 스크린이 그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네, 그게 워낙 사용을 안 하고 해서 이게 바람 불고 떨어지고 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네, 네, 그래서 마을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바닥 개선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앰프는 별도로 봐야겠다.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청평 신역사에서 네. 2번 출구로 나오면요 거기 이제 그 설레임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요즘에 아주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거를 뭐 주말마다 많이 나가서 목격을 하는데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기 그 126-17번지가 네. 그 개인 소유로 땅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에서는 이제 꽃나무 심고 뭐 체육시설 해놓고 진짜 그야말로 잘해놨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농작물 심어도 그냥 뭐 심은도 만운동 이렇게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비교가 돼버리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이거를 과장님이 나가서 한번 보시고 네. 예, 뭐 쉽게 말하면 저 본의원은 일단은 뭐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땅하고 같이 다 예, 공용으로 뭐 예, 공원으로 쓰든지 어떤 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 여기는 지금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 그러면 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공원 내에 편입이 되지 않아 있으면. 매입하는 근거가 좀 없다 보니까 가서 이 부분이 공원이 편입이 돼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그 군수님 초도 순시 때도 네네. 예, 이제 그런 동네 주민들의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네. 예, 군수님들 그 현장에서 예,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을 네. 제가 다시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가평업 외곽순환도로 가평춤로 3-15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교에서 계량교까지의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네. 하천변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뚝방도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계시는 곳인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좌측편에 나무가 있는 것은 2015년도 9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지금 현재 7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뒤를 한번 다시, 예. 앞쪽에 15년도에 찍은 사진보다 나무가 조금 더 울창해졌죠? 네네. 저 때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파란 차량은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지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네네. 오히려 조성을 해서 네.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우측 사진에서 앞쪽에 우측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우리 가평중로 3-15호선 지금 제가 남양주시 언급해드린 그런 도로였었죠. 네네. 근데 사업 변경이 있었고요. 네네. 예,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저희가 8대로 기획이 되는데 2020년도 하반기 네. 주요 사업장 때 저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정말 가평군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멋진 특별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베어내지 않고 저 가로수를 중심으로 인도를 조성하고 중앙 분리대 형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특별한 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로가 아무 보고도 없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벚나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에 나무를 놓고 양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남양주 사례는 중앙 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밑에 별도로 인도가 없이 나무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저 공간을 남겨놓고 또 인도를 별도로 양쪽으로 설치를 하면 지금 있는 도시역 시설보다 그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저 나무 밑에다가 보도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나간 일부 주민들의 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면 도로하고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인도 없이 바로 저기 그 도로하고 맞닿다 보니까 인도가 사실 있어야 주민들이 좀 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저거를 이제 뭐 어떤 이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변경을 하면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식 비용이 저 나무가 이제 흉고가 뭐 20에서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별지 저게 제방입니다. 큰 나무는 이제 저기 분을 많이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을 뜨자마자 저 이식을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저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 나무를 또 저희가 그 사업장에다 설치하기로는 제방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게 되면 또 도로 인도를 많이 잡아먹고 이런 네, 부분이 과장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저 가로수를 베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서 네네. 도로 건설에 있어서 인도는 보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럼 처음에도 보도는 분명히 어느 쪽으로든 중앙이 되었든 양쪽으로 되었든 보도는 계획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다 검토가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현장 조사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도 분명히 그러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 설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개설하시는 거 우측을 보시면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지금 히스테이 쪽입니다. 그쪽에도 네, 지금 인도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당초에는 그쪽에 인도가 없고 가운데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저 보도를 이용하는데 사실 불법으로 이제 주민들이 바로바로 집으로 넘어가야 인도를 걸으려고 그러면 차도를 건너와서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각자 집마다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집을 지면 차도하고 집하고 바로 붙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나오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는 좀 보시면 직선 도로가 크기 때문에 차가 뭐 20, 30으로 다니는 도로의 골목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 검토가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사전의 검토는 사실 이제 설계사 쪽하고 현장의 여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를 못하고 설계는 예. 처음 설계를 들어갈 때 현장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된 거며 네. 우리가 중앙분리 가로수를 이용해서 보도를 만들고 가평군의 특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현장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보고를 합니까? 그건 잘못되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혹시 그 당시에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 그 공단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인도에서 넘어가는 횡단보도 있는 부분이 경찰서 협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차로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경찰서 협의를 다 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보고 드리는 것처럼 각 집마다 인도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횡단도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걸어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보도 하나만 봐서는 과장님 말씀에 네네. 모든 사람들이 설득을 되어갈 수도 있겠으나 네네. 사실은 주 목적은 가로수를 살리자는 것이었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보도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면 지금 상황처럼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인도는 한쪽으로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양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폭을 조금 더 확보를 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예산 들여서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마도 저 가로수를 살려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저기는 자연적으로 아마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그 나무 밑으로 보도를 하는데 나무 가지나 이런 부분이 차도까지 넘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인도가 넓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네네. 보도를 양 사이드로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왼쪽편으로 힐스테이터 쪽으로 조금 더 도로 폭이 넓어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가운데 나무가 심어지고 양쪽에 인도가 서지는데 좋습니다. 네네. 지금 뭐 지나간 것을 설명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사업 변경이 그리고 주요 사업장 그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미 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 이렇게 사업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완공되어서 개통이 될 때까지 의회에 별다른 보고가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그 행감 기간 내내 나오는 거지만 이러한 네. 것을 의회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사업 변경이 있으면 어떠한 것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요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불가불 사업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하고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바로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네. 지금처럼 사업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처음 설계 단계에 정말 정밀하게 현장에 맞는 검토를 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본질이세요? 네네. 동일한 건인데요. 제가 네네. 한 가지를 놓쳤네요. 혹시 사진 제일 마지막에 자전거 도로. 지금 사실 당시 도로 개설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나무 그늘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
자전거를 타던 도로였습니다. 근데 네네. 도로 개설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제방 밑으로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자전거 네. 도로 한번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자전거 도리가 저기서 끊겨가지고 하천 밑으로 있다거나 네네 그 연결이 돼 있으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네네. 부분이 있으면 네.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 운행에 불편함이 함이 없도록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 개설과 관련돼 가지고요. 과장님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로 3-4호선 조정 우체국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요. 네네.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민원인이 갑작스럽게 이거 저 도로 개설 원치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어제 뭐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민원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총 3필지의 49제곱미터가 지금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 재경부 토지도 또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이 그 이 도로를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민원인 한 분이 저희가 측량을 나갈 때 민원인한테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고지를 못하고 측량이 나간 부분에 대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민원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민원 네. 현장에 좀 나오시죠라고 해서 그 민원인이 본인 그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다가 바로 네. 갔다고 합니다. 한 네. 5분 정도 안 됐는데. 네. 그 현장에 갔더니만은 현장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은 없고. 네. 뭐 전화를 해볼까 전화도 안 받더래요. 그것도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도 화가 나서 CCTV를 돌려서 봤대요. 네. 그냥 전화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냥 공명출장 하신 분이 그냥 바로 귀청한 겁니다. 아, 네. 전화 안 받고요. 하도 화가 나서 다시 이제 군청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화 응대가 뭐 알았다,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와서 응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그분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도시계획도로 당연히 편입되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원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민원인 응대가 최대한 이 경력 있는 그 직원이 가서 공명 출장 시에는 최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뭐 되는 부분은 이래서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설명조차를 그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 그 지금 구급 뭐 이렇게 다신 지 얼마 안 된 이런 그 공무원이 이제 현장을 가신 겁니다.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죠. 과장 이렇게 공명 출장 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텐데 이렇게 그냥 내보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는 그 신규 공무원과 그 팀장이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네네. 민원인께 왜 무슨 문제로 이 민원인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네네. 또 민원인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응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함 없이 최대한 좀 협조해서 그 사업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민원 응대 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평 중로 3-15호선 그 가평교에서 계량교 그 강민수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도로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보통 기부 체납 방식으로 좀 가평군에 어떤 그런 이득을 주죠. 공원을 뭐 개설한다든가 혹은 학교에 뭐
그렇죠. 학교를 뭐 증축해 준다든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일반 주거 지역의 그 아파트를 지구단위 회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기부 체납은 없지만 그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아니면 그 일정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부 체납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평 역세권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부분을 그 아파트 쪽에서 개선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평 이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부 체납에서 제외하고요. 그 외에 그 아파트 진입을 위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부 체납 법위에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 중로 3-14 지금 공사 중이죠? 예, 예. 그죠. 어딘지 아시죠? 네네. 그 시내에서, 힐스테이트로 좀, 네네. 진입하는 도로를 좀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평 군민들은, 지금 저에게 어떤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강민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그죠? 하천 도로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했던 도로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가평군에서 만들어졌다. 또,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중로 3-14를 좀 개통하고 있어요. 네네. 양쪽 도로 자체 다 지금 저희가 가평군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해서 깔아줬다고 봐도 될 정도로. 3-15, 14호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직접 보상과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아파트에서 직접 네네. 공사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보상비하고 이제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아파트 직접적으로 이제 보상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일정 금액의 퍼센티지를 받고 보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가 해주고요. 지금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 보상해준 부분도 그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아파트에서 했고, 네, 맞습니다. 도로 공사도 아파트에서 지금 하는 거다. 네네. 지금 이제 공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평을 지도를 하되 네네. 하고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방금 전에 그 한석봉 체육관에서요. 네, 네. 그 읍내 10리까지 마을회관까지 나가는 중로 1-23호선이요. 네, 네. 예, 이제 개설을 할 텐데요. 네.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읍내 10리에서 북면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뭐 저희가 5년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2025년도에 변경을 할 건데 네. 지금 현재는 보시는 거기까지만 지금 도시액선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회 차선이나 좌회 차선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통행을 봐서 저희가 하천 쪽이나 이런 부분에 그 도시액선을 더 그을 수 있으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거기다가 딱 지가 병목 현상을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는 지금 꼴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다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반리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근데 경반리로 갈 때는 경반리 아니면 용추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북면 쪽을 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기엔 더 멀고 이용률이 아마도 적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북면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하나죠. 네, 하나입니다. 네, 네.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면 그 도로에서 북면 쪽으로 향하려고 하면 갈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히스테이 쪽에서 그 심리 그 걷기는 그 교차 사거리 전에 그 스간이로 넘어가는 선은 하나 있습니다. 그 예. 제방선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걸 예. 연결을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지금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힐스테이 그 제방에서
그 저기 위에 그 지금 입 저기 지금 저 파란 채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내부 관선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14호선에서 그 저기 위로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내부의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서 차량이 분산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 분산시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리고 네네. 빌라 단지가 거기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간데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 주된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한석봉 체육관에서 네네. 읍내 10리까지 오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를 가시려고 아마 이용을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부배적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제방적으로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부면적으로 제방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네.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부면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 네. 한석봉 체육관이면 바로 직진으로 그냥 도로가 다 나 있는데 네네. 굳이 돌아서 제방도로로 그 시내권을 간다? 이해가 가지 않죠. 네네. 거긴 주된 도로는 북면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면을 네. 어떻게 하면 막히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북면 쪽으로 가는 방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줘야만 그 도로가 병목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내권으로 암만 유입을 시켜줘도 어차피 북면을 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타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평소보다는 뭐 저희가 저기 그 토요일 일요일날들 그 부분이 많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예.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그 공사도 같이 어우러져서 네. 병목 현상이 없이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기대할 의원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조금 이쪽으로 그 올라가는 도로 개설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저는 그 과장님께서 왠지 그 용역사에 설득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절대 그 도로 있다고 여기에 그 읍내 10리까지의 그 도로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읍내 10리까지 4차선을 가지 않고 코하루까지 1차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이 될 텐데요. 네네. 지금 거기까지 완공되는 것까지도 지금 몇 년이 걸릴 텐데 네. 주민들은 벌써 그 읍내 10리 마을회관까지로 지금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염려도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어쨌든 목동에서 그 664단까지 네. 4차선을 지금 네.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무리 없이 가려고 하면 굳이 지금 거기가 하천 때문에 읍내 10리 마을 앞에 도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있는 도로의 안쪽으로 확장인데 그러려면 마을 10리도 흘려야 되는 거고 그 일부 주택도 사실은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외전 차서라도 주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단기 계획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네네. 그 계획 하에 주민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 검토하셔야 될 거고 네네. 아직까지 가평에서는 그런 도로는 없지만 지하도나 뭐 육교를 저 위에 도로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건너갈 그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굳이 다른 이렇게 돌아가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저는 용역사에 꼭 설득당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종합적으로 네, 여러 방향으로 내년도에 네.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구 지구 단위 계획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네. 관련돼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 지금 이제 신천지구 기존에 저희가 그 지구 단위 내 그 기반 시설 도로를 하나 착공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데 그 특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바로 추진을 하고요. 아니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일제 추경에 네네. 2천만 원 잡았었어요? 네. 잡았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저희 보고서에 보면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일회 추경 관련돼서 그 일회 추경에 2천만 원 잡고 향후에 아 그거는 2천만 원은 이제 그 영업 보상비를 저희가 안 준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세워서 영업 보상비를 준 부분이고요. 그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본 의원이 사실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형평성의 문제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공사의 비율을 보면 네. 지금 설악면에 네. 공사가 우리 저기 뭐야 그죠?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좀 딴 읍면보다 네. 많이 저조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지역간 편중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좀 사업을 좀 늘려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그 가평지구 도로 가평지구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예요. 네. 네, 25년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가평지구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가평역 건너편에 지금 그 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 도로까지 지금 현재 보상은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 사업은 그 골프 연습장 가기 전까지 좀 개설된 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가평역까지 나오는 도로를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죠? 2016년부터니까요. 네네. 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세우지는 못하고 예, 예. 연도별로 이제 사업비를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뭐 주민들한테는 좀 만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땅값이 비싼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땅값은 계속 올라요. 네. 해마다 오르는데 보상 관계에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요번에 불용액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 네. 그럼 많이 남았는데 도시과에서 좀 많이 갖다 쓰세요. 예, 네, 주시면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보상 관계를 빨리 좀 진행하셔가지고요. 네. 그 주민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의 좀 50% 이상의 불용액이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보통 이제 그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제 불용을 저희가 네.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보상이 잘 추진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하려고 세워놨었는데 그 이제 뭐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수용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제한이 돼서 그것 때문에 불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뭐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네네. 가능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상만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평평이 소로가 2-24하고 가평 대구 2지구로 돼 있는데요. 네네. 예,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올해 신속관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청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3-13호선 보도 개설 사업 관련돼서요. 이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착수의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관공서가 있죠. 면사무소가 있어서 네네. 우리 주민들이 그 보도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네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빠른 착공이 돼서 그 주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고기가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전선이 이제 일부 지중화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좀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착수가 늦어졌는데 뭐 한전하고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일전에 그 설악면 그 신천 1, 2 마을회관 그 주변으로 네. 그 마을 주민들이 알고선 그 민원을 한번 남겼습니다. 뭐냐면은 그분들은 진짜 동네를 아끼시는 분들인데. 네. 뭐 어쨌거나 누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짓죠. 근데 거기는 지금 그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 모양이 자기네가 봐도 네네. 뭐 대각선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자기네 자기 땅이니까 막 그렇게 집을 짓는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네가 가지고선 제가 전달 들은 거를 과장님한테 내가 일전에 한번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과장님 그때 뭐 말씀은 뭐 55년마다 이렇게 한번 그런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 지금 그 건의서하고 그렇게 그 받은 사람들 서류가 지금 군으로 접수되어 있나요? 아직 접수는 안 됐고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그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도로가 없어진 거는 20년이 돼서 실효가 된 건데 그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관리를 할 때 그 내년도에 용역을 탈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저희가 또 놓치더라도 과장님께서 설악면으로 네, 또 이첩을 해가지고 네. 아마 진행 중인 거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또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먼저 나서서 이렇게 동네를 아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근린생태숲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로 지금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무리 없이 완료 가능합니까? 6월 달까지 구조물 설치는 다 완료가 되고요. 기존에 네. 그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라가는 데크나 네. 주변의 그 보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기존에 이 공원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좀 이용을 하면서 배치마킹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목동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에 처음에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기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제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카이타워가 뭐 목동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스카이타워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2차적인 사업이 붙지 않으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설치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한번 모니터링 하셔서 어떠한 부분으로 2차적인 사업을 채워갈지 다음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한번 배치마킹도 한번 계획을 해서 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민 제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듣고요. 자료는 추후에 그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평관부터 교차로 개선 요망으로 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인데요. 청평 도시계획도로 국도 46호선 연결 요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15년 1월경 청평건무소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하고요. 46호선 조정교의 도로폭을 확장하고 감속차로 설치, 청평건무소 교차로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가평군청, 서울지방국도관리청, 3호건설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3호건설에서 도로를 건설을 하고 이제 가평군에서는 안내판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설치를 해주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도 있는 부분에 날개벽은 다 설치를 했고 기존의 그 도시획도로는 이미 이제 포충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준공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우정부 국도유지 사무소에다 보완서를 제출을 했던데 거기서 아직 검토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우리 도시 상임 기획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 상임 기획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호에서 빠른 기일 내에 네네.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네네. 네, 추후에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가에 대한 감사 국면을 선언합니다. 박경규